어머니 죄송합니다. 자 기자님 앞으로 조금만 빨리 갈게요. 좁으니까. 네. 자 기자님 좀 지나갈게요. 일단 앞으로 다 지나가시고. 예예. 예. 가겠습니다. 횡단보도 아까지 빨리 갈게. 네. 자. 텐트 조심하시고요. 네. 이거 조심하시고. 기자님 걸음걸이 좀 빠르시니까 좀 앞쪽으로 지나가겠습니다. 네, 지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간이 좀 좁아서 그럽니다. 앞으로 좀 나가주시겠어요? 영호 화이팅! 조금만 잡아주세요. 영호 부수! 네, 앞으로 좋습니다. 쭉 지나갈게요. 쭉! 와, 사람 감각이 좁아지니까 조금만 걸리겠습니다. 다시 감각 좀만 지나갈게요. 걸리겠습니다. 걸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조심하시고. 네네. 기자님 반보씩만 빨리 나갈게요. 반보씩만. 반보씩만 좀 올릴게요. 기자님 멈추지 말고. 자, 맞습니다. 앞으로 진행이 안 되니까. 자. 멈추지 말고. 자, 길드 면세 길죠. 멈추지 마시고. 자, 뒤로. 왜 이렇게 밀리는 거야? 차라리 이쪽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맞아. 저희 들리시나요? 가게? 아니, 안 들려요. 그냥 가신대요. 장인. 부리 원장님이 그냥 가신대요. 위쪽으로는 네, 맞아요. 이렇게 한 바퀴? 지금 와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볍다는 걸 설명했고, 사람들이 왔다가 있다 거의 올라갔어. 넓게 자, 기자님 뒤에 보시고 한 번씩만 갈게요. 여기 조심하세요. 자, 기자님 좀 지나가겠습니다. 뒤에 조심하세요. 자, 뒤로. 열심히 해야 돼요.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기자님. 기자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뒤에 촬영하시는 분들 뒤로 조금만 빠져주세요. 나오세요. 뒤로 조금만 빠져주세요. 뒤로 조금. 네, 뒤로 조금만 빠져주세요. 가운데 교정 보여주세요. 교정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방향이 이쪽인데? 저쪽이에요. 이쪽을 보신다고? 네, 이쪽 보고 하세요. 어어. 빨리요. 저거 넘어가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려오신 겁니다. 와, 여기 진짜 안 계실 수 있으려나? 기자들한테 문자 드리니까 막 양쪽이 깔려가지고. 아, 예, 이쪽으로. 왜냐면 이걸 찍을 거죠. 이렇게 숨겼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가시 원래 하려고 계단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계단이 옮길 거예요. 지금 올라가시면 그러면 저희가 좀 피해야겠네요. 계단 옮길 계단만 확보해 주시고 고기만 좀 확보해 주시면 아, 네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끌 거니까 좁아서 위험하니까 이 정도 소리 유지해주게요. 많이 따라. 차가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자, 구호를 정하겠습니다. 용호진박 함께방송 호대문법 함께방송 용호진박 함께방송 호대문법 함께방송 용호진박 함께방송 호대문법 함께방송 용호진박 함께방송 호대문법 함께방송 양발자국만 들고 가주세요. 자, 어머님도 조금만 가주세요. 네, 에너지를 들었다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용호진단 함께 강성 서대문과 함께 강성 용호진단 함께 강성 서대문과 함께 강성 용호진단 함께 강성 서대문과 여러분, 이곳은 인왕산이 있고 홍제천이 흐르는 서울에서도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 저희가 이곳 시민들의 삶을 책임질 박진과 이용호를 자신있게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서대문의 삶을 맡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지역에 오랫동안의 소망이 뭔지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유진상가는 그동안 이 지역의 상권을 많이 발전해왔지만 너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정치 세력이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시장과의 차이, 서울시장과의 차이, 그리고 의원으로서의 어떤 실행력, 그리고 의지, 당의 의지, 이런 문제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서 계속 이어져 왔죠. 여러분, 저희가 우리는 서울시장을 보유한 당입니다. 저희가 유진상가의 문제를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번에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의 주민과 저희의 주민으로의 말씀을 잠깐 들어봐 주십시오. 먼저 박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이제 서대문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김동연 비대위원장과 또 저와 우리 이용호 후보가 서대문 꽉 막힌 서대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용호 후보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민주당이 이 지역을 맡으면서 서대문 지역을 맡겼다고 하는 우리 시민들의 비판과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와 우리 박진 후보가 당당하게 당선된다면 서대문을 함께 정말 힘있는 우리 주민들이 서대문을 확실히 바꿔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시한 후보들의 경력과 인생을 봐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서대문에 저희가 제시한 박진, 이용호,
우리는 실행력과 행정력에 있어서는 이 둘보다 나은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선생님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국민의힘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서대문의 오랜 문제를 반드시 이번에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의 흐름을 중시하고 겸손할 겁니다. 민심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늘 경청하고 반응할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들께 잘 보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들께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남은 20일 동안 쏟아부어서 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면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들, 그리고 통진당 아류의 중국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검찰, 법원 모두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을 감옥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이분들이 떵떵거리면서 국민의 표를 구걸하게 놔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법원도 아니고 검찰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 그들의 범죄자들의 국회집을 막고 대한민국을 범죄자로부터, 종북 세력으로부터 지켜낼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뿐입니다. 여러분들께 그 선택을 저희는 설득하고 정말 끝까지 저희를 믿어달라는 부탁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박진과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